전 농구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졌다 이 방송국인들 얼굴 자체가 웃겨 사랑해이다 7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줘서 행이다 이적씨 반갑습니다 예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앨범을 내게 됐어요. 여기 나오려고 앨범을 낸 거나 다름없어요. 누가 없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지금 설레는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 앨범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은 아침에 뜨면 네 생각이 나. 아, 우리 조바! 조바! 이적 형의 유일한 추종자. 지옥까지 따라가는 네,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그 존박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출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방송인데요. 예, 예. 그 설민석 교수님이 이제 세계사를 그리고 재밌겠다. 퀴즈쇼가 같이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뜻.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네네. 예. 우리 그 존박 씨는 좀 단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단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들을 때도 저는 사실 가사를 잘 안 듣고 그 멜로디나 비트 위주로 듣는데 와, 똑같네. 누구랑 똑같네. 누구랑 똑같아. 가사를 안 봐줘. 네, 입만 네. 들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외래어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래어 좀 몇 분 계셨는데 미스테리 로제님 네, 로제씨가 나와서 네, 뭐 로맨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약간 요즘 가수들이 그런 불리는 발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캐치를 할 수 있고. 오케이. 뭐야, 배신감. 흥범인데, 그거. 배신감. 응,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아마 오늘 아무 도움도 안 될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이제 뭐 모든 준비가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존박 씨는 추리를 하려면 내용 힌트가 중요하겠죠? 네. 자, 이 곡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표정. 네. 좀 웃으면서 할게요, 예능인에서. 첫사랑과 재회를 꿈꾸던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날 거란 나의 생각 다음에 붙는 게 틀리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 이걸 하는 거죠? 널 보고 있어 내게 바로 오고 뒤에 있어 예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요 앞에 우리 사랑 앞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나버렸던 우리 사랑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의미인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 지금 와 역시 그렇지? 그러면 아까 세윤 씨가 뭐 어디 어디 머리말로 도망가지 우리 사랑 이랬어 머리말로 도망가지 어린 마음 어린 마음에 아니 막 어딘가로 어딘가로 이런 느낌 어딘가로 도망갔던 우리 사람 아니 어디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어딘가로 떠나버리 그러니까 약간 그 발음 그래서 적어놓은 거야 발음 사실 김치찜을 이길 메뉴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명치하자 자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이제 내자만 들으면 돼요 자 찬스 씁니다 자, 못 맞춰 이거 못 맞춰 진짜 집중해야 돼 다시 듣자 쓰자 먹자 으쨔 내 맘만의 오랫동안 깊이 간직했던 꿈을 깔게 오래전부터 난 널 사랑해 원, 투, 쓰리, 고! 나의 이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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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던 어린 날에 도망갔던 어딘가로 도망갔던 어린 날에 아니야? 어린 날에 도망갔던 어딘가로 아니야? 어린 날에 어린 날인데 어린 날에 도망갔던 기부자였는데 나는 솔직히 어디 메로로 들었는데 어디 메로 어린 날에 도망갔던 우리 사다
이적 씨 어떻게 앞에 어떻게 들렸다고요? 어딘가로 도망갔던 우리 사람. 존박 씨는요? 저는 어린 날에 도망갔던. 아 갈라지네요. 아, 두 분이 또 갈라집니다. 나는 어딘가는 있는다. 나는 어린 날이라고. 어딘가로. 그러면 갈라집니다. 어딘가로를 물어볼까 합니다. 네 번째 글자가 어딘가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애로 들렸어요. 저도. 어린 날에. 그러니까 나를 들은 건 아닌데 애가 좀 들렸어요. 애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날이라고. 어린 날에 도망갔던. 어린 날에로 들은 사람. 어린 날에로. 어? 어린 날에 들으신 분. 어딘가로. 어딘가. 나 디귿자를 들었어. 저는 어딘가. 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도망갔던은 정확히 들었는데. 98%. 어린 날에. 아 근데 해리 같은 경우는. 해리가 이거 찝었으면. 전 99%. 어 이지혁 씨. 어딘가로. 치고 나옵니다. 잠깐만. 어딘가로. 그러면은 이거는 정해야 되는 게 그때 우리가 이동욱이 나왔을 때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야 진짜 아, 제대로 했더라고. 우리는 항상 꼭. 자 랑곤으로 갑니까? 진짜 랑곤. 랑곤으로 가. 자 라고. 자 라고. 라고. 만약에 틀리면 드라마 촬영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토요일을 한번 언급해 줘야 돼. 아니야 볼 받을게요. 이렇게. 드라마 고민이야. 진짜야. 놀 터. 유퀴즈 놀라운 토요일 하나 둘 셋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토요일 너무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8% 어린 날에 99% 어딘가로니까 그 다음에 찍는 드라마에서 또 대사를 하고 아, 야 드라마 좋다 좋다 도레미 마켓으로 노래를 만들건 가사에 가사에 그거는 굉장히 귀찮은 굉장히 생각만 해도 귀찮은 거 아니 짧게 네, 짧게 짧게 아니, 아니, 아니. 짧게 야 일이 커진다 나한테 갑니까 자 둘이 아, 붙어요 짧은 우리 로고송 놀토를 위한 네. 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나 큰일 했다, 큰일 했다. 진짜 큰일 했다. 큰일 했다. 큰일 났네. 작업하셔야 될 거예요. 아, 진짜. 자, 혜리 씨도 미션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저는 무조건이에요. 오, 어린 날에. 100%예요. 어린 날이에요? 사실은. 가시죠, 선배님. 정답존으로 이적 씨 출발해 주세요. 어린 날에 도망가지. 어딘가로 잠깐만. 잠깐만. 어, 이렇게 틀리길 바라면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 어,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와 이적 형님 로고송이면 진짜 못 구해요. 아니 왜 어디 왜 어린 날에야? 근데 저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어린 날에 300%. 300%. 300%. 진짜 올라갔네. 300%까지 300%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300%래. 근데 사실 해리가 300%라고 하면은 약간 맞죠. 예, 780%. 자 우리 이적 씨 과연 여기서 꼬리 내리느냐 가보세요. 승부다 승부다. 손이 떨려 손이. 내가 이적인 고집이 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합니까? 로고송 해서 네. 매주 나오고 그것도 저작권도 나오죠. 그럼 뭐 저도 일 하나 더 한다는 생각으로. 아 역시 사업가 마인드야. 불러 주세요. 어딘가로 도망갔던 우리 사랑 언젠가는 만날 거란 나의 생각. 쫙쫙 떨어집니다. 제발 맞아라. 결과. 제발. 보여주세요. 과연. 그냥 맞아라. 제발 맞아라. 결과는. 아, 제발. 실패. 예! 실패. 예! 예!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야. 아니, 마지막에 오셨는데. 어우. 어우야. 대중의 사연 맞지? 정말. 와. 우리는 김치찜을 버리고 로고송을 택했다고. 김치찜을 한 번이면 로고송은 영원해. 그래, 아예 김치찜이 대수야. 자, 조만간 이적 씨의 로고송 쇼케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로고송이 완성해. 로고송 하는 거예요? 김치찜. 김치찜. 여기서. 이거 자를게요. 자른 게 낫죠. 양이 좀 피오 씨 양 충분하죠?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역시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이겨 님. 여러분 이 정도면. 동화 못 맞췄으면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도망갔어 우리 사랑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네. 말도 안 된다. 어린 날에 도망갔어 그래. 우리 사랑이 웬 말이에요? 어린 날에 도망가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도망갔어라고 확신했어요. 200%.
약간의 200%면 트레일러에 들어가고. 와, 매기! 아. 오. 진지하셔. 확실히. 나는 배우 박명훈 씨인 줄 알았어. 예. 너무 눈을 크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설탕을 직접 찍어 먹을 수 있게끔 준비가 제공됩니다. 오늘 뭐 어떤 거에 따라서 설탕을 못 찍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요? 댄스 볼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잠시 후에 좀 볼 겁니다. 아니 잠깐만, 꽈배기에 설탕을 찍으면 이건 무슨 맛이야? 안 되지. 말도 안 돼. 자, 음료 제공됩니다. 음료 제공됩니다. 분껏도 제공이 됩니다. 아. 네, 분껏 제공됩니다. 아니 설탕을 뿌려줘야지 그걸. 와. 분과. 처음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탕? 아우, 이가 안 좋구나. 이가 안 좋아. 라미. 라미. 끊지를 못해. 절단력이 떨어지네. 절단력이 없어. 응? 옛날에서. 라미가 이게 안 맞네, 잘. 그러니까 이제 절단력이 많이 떨어져, 이게. 딱 안 잘리네. 옛날에서 그래. 네. 다시 해야 돼. 아니, 도전 중이라고 알아줘야 돼. 싹 뽑고 다시 해. 와. 어때요? 쫀득함이 뭐 한가득? 쫄깃쫄깃하고 입안에 라미가 한가득. 입안에 라미가 한가득. 라미가 진짜야. 입안에 설탕이 한가득. 오. 아, 기다려봐, 정이 없이 봐. 오, 이철 씨. 오, 이철 씨, 힌트 좋아요. 뭐야? 이게 뭐야? 자, 힌트. 돌고래? 왔어. 동현, 고래. 동현, 고래. 바비킴 고래꿈? 아, 나의 뭐였어? 아, 몰라. 존박. 존박. 어. 자, 배우 박명훈 씨 아니죠? 오, 에이. 진심하라니까 지금. 존박. 오 마이 걸. 오, 오. 우리 제목은요? 제발. 비밀의 숲. 나래. 실패. 나래. 실패. 나래. 오 마이 걸. 돌핀. 아. 전화. 전화. 본다. 돌고래 본다. 돌고래 찾는다. 안 어울려. 지금 생각한다. 고! 돌핀 노래가 원래 이런 템포요? 앞날의 최초 실패. 이런 템포. 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씨 어떡하고 계세요? 너무 잘한 거예요. 진짜 노래 잘하시죠. 그러니까. 성도 너무 잘했어요. 존박은 인연이 어떻게 돼? 우리 정인이하고. 제가 슈퍼스타 K 그 예선을 보는데 그게 LA에서 했거든요. LA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계셨고 게스트 심사위원으로.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인데 오 깜짝 놀랐어. 왜? 첫인상이 왜? 여기도 또 이렇게 역사적 순간이 있어. 잘생겨서 아니면 뭐 노래. 노래 오. 아 정말요? 여기에 벌써 편곡 능력도 오. 보이고. 그때 무슨 노래 했어? 그때 알리샤 키스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가요가 한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를 불렀어요. 원더걸스 무슨 노래? Two Different Tears를 약간 R&B스럽게 불렀어요. 뭐 모르겠어 You gave me two different tears 이제 후렴을 부르려고 하는데 후렴이 이제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됐어요, 정현 그래. 누나가 듣다고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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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1살 존박입니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난 너 없이 살아가는 게 왜 아직도 그런데 왜 자꾸만 행복했던 순간만 떠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에서 봅시다. 네. 저도 합격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뭐 하러 더 듣냐? 이미 합격인데 약간 이런 평을 내려주셔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 날아갈 것 같았죠. 아~ 그럼 그때 못한 후렴을 지금 한번 해봐. 해봐. 아니. 하이라이트라면서 한에 미쳤겠다. 하이라이트 때문에. 잘 풀어. 아 그렇게 얘기하기엔 아, 그냥 아, 너무. 예. You gave me two different tears. 너 때문에 나는 나 울었고. 익혀서 울었어 So I hate you 뭐 이런 식으로 좀 R&B 스럽게 그럼도 그랬다 뭐 많이 막 꺾어서 맞아. 그때는 멋 좀 부릴 때라 그런 멋 좀 부릴 때라